잘 붙었죠?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석 하는 거 아트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베이직실을 먼저 바른 다음에 필름을 붙였다 떼는, 요건 지금 베이직실이에요. 이렇게 붙어요. 그죠? 아까 붙는 게 지금 좀 다르죠? 그 탑이랑은 많이.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붙어요. 그래서 그 베이직실을 하신 다음에 오버얼 포인트 브러쉬로 흰색을 골드가 없는 부분에다가, 골드가 없는 부분 쪽에만 흰색을, 이런 건 병젤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런 질감의 표현도 살짝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흰색을 그냥 콕콕콕콕 찍듯이, 이거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왜냐면 위에 색깔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리석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틴트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발라보고 가셔도 돼요. 제형이나 이런 것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한 두세 세트가 다 나갔고, 계속 이게 막 지금 인스타에 계속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클리어랑 섞어보는데 안 나오거든. 파랑 색깔 틴트로 일단 이렇게 여기 찍고. 근데 얘는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올라가도 큐어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큐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찍듯이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그냥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저거끼리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경계가 안 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해도 저거끼리 다 이제 그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검정 틴트. 검정 틴트를 조금 놓았다 뗐다 놓았다 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세트를 사면 안 쓰는 컬러들이 꼭 있는데, 그런 안 쓰는 컬러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중에는 사실 검정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대리석 모양을 만들 때, 이런 깊이감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재료를 만들어낼 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세트로 나왔을 때는 그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약간 호박 느낌이 나는 컬러.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사실 여기다가 흰색으로 파도 느낌이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되게 이쁘겠죠. 그냥 투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라가 뭐 어렵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콕콕콕 눌러줘서 서로만 잘 이렇게 섞이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냥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필름을 안에다 넣고 이렇게 했지만 안에다가 뭐 스팽글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조개 모양이나 불가사리 모양 그런 바다에 관한 그런 거를 먼저 넣고 나서 이 틴트를 덮는다고 하면 바다 안에 있는 게 되겠죠? 그렇게 또 가능하신 거죠. 바다 모양 하면 이쁘겠다. 투명하기 때문에 빛 투과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만 해도 굳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대리석 모양, 베드는 지금 다 깔린 거거든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대리석 모양만 약간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 얘가 울퉁불퉁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베이직 실로 살짝 두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께를 만들 땐 브러쉬를 조금 눕히셔야 돼요. 눕혀서 얘네가 군데군데 빠져있는 중간중간에 솔직히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채워지도록 해주려면 브러쉬에 힘을 빼고 이렇게 눕혀서 바르시면 되고, 내가 얘를 힘있게 내리겠다고 하면은 붓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그냥 혼자 이렇게 레벨링이 돼요. 셀프 레벨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 다 채워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좀 느리게 하지 않아요? 항상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리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리석이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베이직 실이랑 흰색을 같이 섞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흰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덜고, 그 다음에 플랫 브러쉬, 이렇게 일자로 된 브러쉬랑, 그 다음 베이직 실이랑, 이렇게 같이 짜서 세 가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나서 얘는 미경화를 닦아줘야 돼요. 이제 위에 매트한 아트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없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닦아준 다음에, 우리 포크아트 할 때처럼 반반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반반, 반반 이렇게. 그러면은 그라가 되도록 이렇게 반씩 묻혀준 다음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리석 모양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은 일자로 길이 하나 생겨요. 그러고 나서 지금 브러쉬에 묻어있는 베이직 실이랑 흰색을 톡톡톡톡 쳐주면 앞에 라인만 남고 뒤에는 살짝 퍼져가는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흰색이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더.
하고 또 톡톡톡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이 얇게 남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더 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번더 다른 선을 한번더 진하게 들어가는 거 명암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라지는 선. 하나 한줄더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표. 그러고 나서 이제 얇은 선을 이렇게 대리석 모양을 넣어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에 그런 클리어 젤이 한번 올라가고 거기다가 통젤의 성분, 알료가 많이 있는 뻑뻑한 젤이 한번 선이 들어가면 되게 얇게 나와요. 얘를 씌워주고 나서 너무 미경, 이, 뭐지, 베이직 실을 너무 두껍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좀 얇게. 발라주시고 나서, 통젤 1번으로. 그러면 이렇게 얇게, 엄마? 이렇게 얇게 나와요, 선이. 퍼지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주면 자기 혼자 퍼져서 베이직 실이랑 퍼져가지고 그런 대리석 모양이 또 만들어지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막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베이직 실이 그냥 그대로 얘가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만져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만져주면은 또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얇게 선을 그어놓고 톡톡톡 쳐주면 자기 혼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근데 이게 한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두번 얇게 올리고 세번 얇게 올려서 깊이감을 계속 주면 대리석이 훨씬 더 이쁘겠죠? 요거 한번 돌려서 쭉 보시면은 요런 거를 또 지구 아트도 할수 있죠. 이 색깔이. 느낌.